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마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의 브랜드를 네.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들께 미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걸 꽂아놨습니다. 그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그렇습니다. 이 팝필터의 그 정체를 몰랐는데 네, 그렇죠. 이 팝필터의 브랜드에서 네. 마이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짜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네. 자, 또 있어요. 짜잔. 저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할 건데 저희가 네.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손에다 들고 노래를 불렀던 이 팝필터가 바로 에스톤이라는 마이크 네. 브랜드의 팝필터였다는 거를 오늘에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톤이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건데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 마크만 봤지 알았습니다. 뭐. 네. 네네. 그래서 에스톤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에스톤은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마이크를 만든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네. 에스톤 마이크로폰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국의 부티크 마이크 브랜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스트 패널을 두고 엄격한 사운드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 테스트 패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국의 프로듀서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FOH 이게 뭐냐면 프론트 오브 하우스, 그 하우스 엔지니어들, 그리고 예술가들 를 포함해서 33명으로 구성된 오리지널 패널들이 있습니다. 이게 에스톤 33인이라는 건데 약간 삼삼하니까 그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네. 낭독 막 이런 게 생각나죠. 네. 왠지 막 에스톤 뭔가 대단해 보이죠. 손병이 있을 것 같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하여튼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스톤 33이 있어요. 네, 여러 대의 베타 모델을 설계하고 심사를 막 한대요. 한 다음에 점수를 막 매겨갖고 마치 프로듀스 101 하듯이 그렇죠. 마이크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그런 걸로 보컬 타악기, 어쿠스틱 기타 등 다양한 악기로 녹음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소거법을 통해서 마이크를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녹아있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어쨌든 이런 뭐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또 아닌 것이 이 또 전문가들의 귀라고 해도 취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야 라고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만드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독하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독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이 두 대를 미리 녹음을 다 받아봤는데 괜찮습니다. 네. 실제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괜찮은 브랜드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에스톤의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에스톤 사이트에서 보면은 지금 마이크 그렇습니다. 이 오너 제임스 영이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폰은 그냥 뭐 전기로 그 구동되는 그냥 뭐 물건 같은 게 아니다. 그냥 전기 제품 같은 게 아니다. 이것은 음악적인 악기이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녹음하는 그 최초의 물건이니까 뭐 잘 고르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악기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마이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이크 모델들이 나와 있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오리진은 네. 여기 오리진 블랙번들이 또 있고요. 음흠. 그리고 여기 스텔스라는 게 있고 스피릿이라는 게 있고 스피릿 블랙번들이 또 있네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엘러먼트 번들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텔스랑 스타라인 모델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리진 모델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친구 엘러먼트 번들을 알아볼 겁니다. 네. 엘러먼트 번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뭐 물론 오리진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엘러먼트 보고 나니까 약간 이게 좀 무난해 보일 정도로 디자인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299달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뭐 환율로 계산하면 한 대충 30만 원대 초반. 네. 네. 근데 초중반. 거기에 네. 뭐 쇼핑비하고 관세 물고 하면 뭐 한 30 싸게 나오면 32만 원, 뭐 좀 비싸게 나오면 30만 4, 5만 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네. 가격입니다. 자,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 볼게요. 에스톤 오리진은 1인치 금 증발 캡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성능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모든 악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하다. 어쿠스틱 기타 보컬에 탁월하다. 네, 저희가 늘 받는 게 저거죠. 네. 네, 뭐 수제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콘덴서 마이크를 활용하면서 가장 많은 활용 빈도로 보이는 게 뭐 당연한 거죠. 보컬이랑 어쿠스틱 기타.
네, 굉장히 특이한 그 내장 팝필터와 이 스프링 헤드 이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직접 장착할 수 있도록 아랫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크 스펙 보면은 트랜스듀서 타입 컨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이네요. 디렉셔널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0dB, 0dB 그리고 로우 컷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 127dB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신호대 잡음비 76dB, A-weighted입니다. 그다음에 패드 스위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0dB 되고요. 로우 컷 필터가 80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게는 450g, 굉장히 독특한 캡슐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뭐 여기 그 그래프는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는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뭐 20에서 2만까지 가청 주파수 범위는 전부 다 케어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고요.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네, 저희가 오늘 미리 녹음해 놓은 파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는 좀 외관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 볼게좀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자, 오리진입니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제가 봤던 마이크 중에 솔방울? 정말 가장 특이하게 생긴 마이크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솔방울 같고요, 진짜로. 이 안쪽에 팝필터가 이미 또 약간 들어가 그쵸. 있는데, 여기에 0dB, 마이너스 10dB 그쵸.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로컬? 80Hz부터 로우 컷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뱀 껍질 같은 느낌의 굉장히 특이한 그런 질감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쓴 걸까요? 필기체니까 뭐잘나 모르죠. 못 읽겠어, 이거. The Art of 오디오. 아, 오, 오디오. 역시 네. 배워서 달라. The Art 저걸 of 또 오디오. 그 읽어낸다 그 또. 와중에 아유, 저걸 읽어냈어 여기 또. 팝필터 있습니다. 우리 맨날 쓰는 것과 같은 디자인. 이렇게 이건 찝어주는 이렇게 거예요. 들어가는 거군요. 훌륭하죠? 좋네요.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214 녹음된 것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교 시연곡도 역시 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214부터 갈게요.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수 있게. 저기 저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 볼수 있게. 네, 버즈벨 락커가 한명 있죠? 네,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214였고요. 뭐 여러분들 뭐늘 늘 들으셔서 듣는 아시는 소리. 익숙한 소리죠? 자, 그럼 오리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수 있게. 저기 저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수 있게. 네, 나레이션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이게 확실히 느낌이 214가 이제 위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은 이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미들에서부터 미들 그죠. 약간 하이까지가 살짝 이렇게 부스팅 되어 있어서 약간은 따뜻하면서 조금 살짝 빈티지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이 214랑 이게 아스톤이랑 이그 쓰임새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스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뭐 데미안 라이스 같은 곡이라던가 뭐좀 되게 투박하게 이렇게 어쿠스틱 탁 치고 뭐 이렇게 투박하면서 감성적인.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 포크라던가 그 영국 브리티시 팝락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타도 더블링하지 않고 그냥 원기타로 가고 뭐 그런 사운드 좀더 좋은 것 같고 214는 역시나 좀 팝음악에 네. 많이
저기 돼 있는 상황이죠. 시원시원 짱짱한 느낌을 원한다면 214로 가시고 약간 네. 좀 관조적이고 툭툭 내뱉는 듯한 그런 느낌의 되게 인간적인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오리지널로 가는 거. 말 그대로 진짜 오리지널한 사운드네요. 네. 자 그러면 트랙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볼게요. 기타 네. 비교해보고. 그러면은 일단 드라이 소스부터 네. 드라이 소스로 지금 이제 비교해볼게요. 기타입니다. 214고요. 네, 214였고요. 네, 오리진입니다. 그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건 완전 다른 마이크죠, 정말로. 214 보컬이 아예 달라요. 네, 214 네, 보컬 들어볼게요.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네, 항상 여기 서 있으시는. 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보컬은 이게 좀 더 단단하고 네. 힘있게 들리죠? 그 서 있을게 할 때도 그 ES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들리고 여기 오리지널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S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네요. 네, 그럼 나레이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오리진입니다. 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네. 있고요. 214입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그 바리스타 이렇게 되고요. 214는 저기는 바리스타. 바리스타. 약간 그쵸. 이런 느낌으로 S가 훨씬 더 편안하고 그 어택감이 조금 이렇게 슥 죽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디에싱의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의 주인공 오리지널 드라이 소스로 한번 전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뭔가 소리가 따뜻하면서도 이 현장감을 굉장히 좀 투박하게 받아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받아내는 거겠죠? 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있고 뭐 다른 의미로는 좀 미들이 약간 좀 많이 부스팅돼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거를 저는 하이를 한번 올려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어느 정도까지 그 EQ잉을 통해서 정리가 될지 미들을 뭐 살짝 정리하고 하이를 팍 들어서 우리가 좀 익숙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미들을 깎겠습니다. 네, 깎고 하이는 좀 더 과하게 네. 줄게요. 이 상태에서 뭐 다른 건 안 걸고 EQ만 건 네, 소리입니다. EQ만.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앨범 풍성한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고쪽 영역대를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깎고 이제 부스팅하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214에서 나지 않는 이런 좀 더 풍성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214는 이제 그 초고역대의 그 시원한 느낌이 착 잘 펼쳐져 있는데 저거는 든다고 해서 초고역대가 따라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 미들 하이대역의 그 약간의 그 매력적인 사운드 포인트가 있네요. 그 이 똑같은 EQ를 214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과 난리 나겠죠. 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아이고 목이야 목이 서 있어 할 때 서 있을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14가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드라이 들어볼게요. 네. 그 EQ 뺀 거예요.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214는 아무것도 안 걸어도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진은 아무것도 안 걸면 내가 항상 근데 여기 여기서 EQ를 키면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EQ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EQ를 걸어도 뭐가 이렇게 확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좀 정리를 해 나가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2149는 전혀 캐릭터가 다른 너무나 네.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느낌인데 나름 지금 30만원 초반대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쨌든 214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이긴 하는데 네. 그 너무 하이가 까랑까랑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어쿠스틱 기타는 좀 찰랑거리는 맛에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아까 은총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좀 데미안 라이스류의 감성적인 플레이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쪽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아주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네. 33인의 선택을 받은 네. 그 뭐랄까 오디션을 통과한 기타 네. 오리진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친구 더 저렴한데 요거 좀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면도기가 생겨서 다음 시간에 엘러먼트 면도기 모델로 또 엘러먼트 그 우리 이 아스톤 아스톤의 그런 브랜드 캐릭터를 계속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원대 214랑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마이크였습니다. 박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